대전일보 오늘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네요. 안철수, 이재명, 조국 얼마 못 가.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안철수의 이 기사가 마음에 들어서 코멘트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연대는 얼마 못 간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했겠죠, 기자가. 안 의원은 28일 공개된 SNL 막눈광이 간다 코너에서 예상하시는 다음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접니다 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안 의원은 이 대표, 조 대표의 연대가 얼마나 갈 거냐는, 갈 거라고 예상하냐라는 질문에 얼마 못 간다며,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 하니까 라고 답해냈다는 거예요. 이어 후보 단일화 경험이 많은 정치계의 단일화, 아니콘으로 이 대표와 조 대표 중 누구와 단일화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제가 3당이라면 혼자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안 의원 안철수 입장에서는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다 거꾸로운 상대죠. 잘못하면 잡아먹기를 상대방인데 그거 어떻게 단일하겠어요?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당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전남 해남 완도 진도를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틀리니까 라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박지원을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당대표로 추천한 것은 박지원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항상 틀리니까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야당이 실패할 거라 그런 거예요. 앞서 박 당선인은 해당 코너에 출연해서 여당 대표로 안 의원을 추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그래야 실패하기 때문이다 이라고 철수하니까 그렇죠 라고 농담했다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이름이 철수니까 여당 당대표로 누굴 추천하냐 그랬더니 안철수라고 말하면서 그래야 실패하니까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철수하니까 그랬다고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또 안철수가 나와서는 야당 당선인 야당 대표로 누굴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박지원인데 항시 하면 다 틀리니까 아주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기싸움이라든지 뒷심이 아주 재밌네요. 안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반드시 떨어진다고 박지원이가 그랬다는데 제가 성공한 것은 두려워하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프로페셔널하게 참석한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안철수가 그동안 정치 연륜이 쌓이면서 노련해지고 이제 앞으로 철수를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얼굴도 좋고 보니까 많이 연륜이 쌓여서 이제 오히려 더 차분해요. 당대표로. 타이틀 기사가 마음에 들어 이 기사를 나는 보았는데 안철수가 이재명 조국 얼마 못 가 조금 있으면 감옥 가야지 라는 기사로 오늘 대전일보 2024년도 4월 29일자 기사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